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through the Bible. 성경을 통해서 하는 영어 공부. 그리고 영어로 하는 성경 공부. English through the Bible. Webstone King James English Korean Bible. 그렇게 영문과 우리말로 쭉 흐르듯 통독하면서 읽고 새기는 English through the Bible. 히브리서를 함께 읽고 있는데요.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사도의 서신. 이번 시간 Chapter 4, 4장을 함께 읽고 새기는데요. Let us therefore fear. Therefore, 그러므로 거의 모든 chapter들이 therefore,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죠. 지난 시간에 불신과 불순종, unbelief and disobedience, 하나님의 안식에 들지 못한다.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신과 unbelief 그리고 불순종 disobedience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 the rest 들지 못하지 않았느냐. 지난 시간 3장 끝부분에 왜 rest 안식에 들지 못했는가? So we see that they could not enter in.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안식에 because of unbelief. 불신 때문에. 그렇게 3장 말미에 unbelief 얘기가 나오고 이제 이어지는 4장에 let us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let us fear 두려워합시다. 마음이 굳어지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죠. Give heed to earnest heed. Be careful. 조심합시다. 조심하라. 그 사장도 Let us therefore fear.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합시다. Lest 무엇하지 않도록 A promise being left us of entering into his rest. 그 약속이 being left us 우리에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of entering into his rest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 그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lest any of you should seem to come short of it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any of you 여러분 중 누구라도 should seem to come short of it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 않도록 lest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단단히 부여잡고 steadfast 견고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Let us therefore fear lest any of you should seem to come short of it.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안식에 마침내 들 것이다. His rest.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얘기가 지난 장부터 경고의 말씀으로
히브리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이제 핍박과 박해, 그리고 동료 유대인들로부터의 압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쓴 서신인 것이죠. 그렇게 Christ Jesus,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었다가 apostasy, 배교하는, 배도하는 히브리인들에게 Let us therefore fear,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A promise being left us of entering into his rest,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Lest any of you should seem to come short of it,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할, 미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지난 3장에서 말씀하시고 경고했던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단련을 받았지만 1세대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 안식으로 들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함으로써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모두 모세를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His rest, 하나님의 안식,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주어진 His rest, 하나님의 안식. 왜 떠나려 하는가 지금? 또 오래전 광야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가나안 안식에 들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그것도 멜키세덱, 보통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사두계, 사독 계열의 인간적인 대제사장이 아닌 멜키세덱, 구약성경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는, 그리고 시편 110편에 잠깐 등장하는 신비한 인물 멜키세덱, 바로 그 멜키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존적인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하늘 성전의 모형인 땅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맡아서 주관하시며 자신의 피로, 당신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그래서 2장에서 자비롭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다. A merciful and faithful high priest.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His rest, 하나님의 안식에 드는 것인데 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가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가? Let us therefore fear.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합시다. 유대인 크리스찬 여러분들, lest, 머뭇하지 않도록 any of you should seem to come short of it.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His rest, 그분의 안식, 그게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Let us fear.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지켜냅시다, 이겨냅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For unto us was the gospel preached.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사도 또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렇게 자칭,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인 것이죠. Us, 우리들에게 was the gospel preached, 그 복음이 선포된 것처럼 이미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느냐. As well as unto them,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된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에게도 unto us was the gospel preached as well as unto Gentiles. But the word preached did not profit them. 그러나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했다. Not being mixed with faith in them that heard it. 그 복음을 들었던 the gospel, that heard the gospel, 그들 안에 in them, not being mixed with faith, 믿음과 잘 버무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 faith, 믿음으로 견고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바로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 Hebrews, 바울사도의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인 것이죠. 물론 많은 학자들이 바울서신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지만 그저 킹 제임스 성경은 The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Hebrews, 당당하게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죠. For unto us was the gospel preached. 도치되어 있죠. The gospel was preached unto us. 그렇지만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King James English의 그 아주 독특한 매력인 것이죠. Unto us was the gospel preached as well as unto the Gentiles, but the word preached did not profit us, profit the Jews, Hebrews, not being mixed with faith in them that heard it. 듣긴 들었는데 믿음으로 가슴판에 새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unto us was the gospel preached. 우리 유대인들, 우리 히브리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것은 사실 아니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누구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심으로써 마귀의 머리를 이미 부수어버린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시 복음을 모두 성취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모두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신 The Gospel,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preached. 왜 배도하는가? For unto us was the gospel preached as well as unto them, but the word preached did not profit them, not being mixed with faith in them that heard it. 듣긴 들었는데 어느새 unbelief, 불신, 그 불신의 사악함 때문에 또 기억에서 가물가물해지고 로마 황제의 핍박, 또 유대인 동료들의 압박,
이겨내지 못하는가? For we which have believed do enter into rest. For 왜냐하면 이는 we who have believed 이미 믿은 우리는 Christian Jews, Christian Hebrews, 그리스도인들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we which have believed do enter into rest. do는 강조하기 위한 조동사죠.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We who have believed do enter into rest, as he said.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As I have sworn in my wrath, if they shall enter into my rest. 앞서 인용했던 또 구약성경 말씀이죠. 내 진노 중에 내가 맹세한 것처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지 못할 것이다. 불순종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We which have believed do enter into rest.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왜 그 안식에 들었다가 다시 나가려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 못하는가? As I have sworn in my wrath,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불신과 불순종함으로 내 진노 중에 in my wrath, I have sworn, 내가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지 못할 것이다. If they shall enter into my rest,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온다면 내가 진노할 것이다. Although the works were finish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were finished. 이미 끝난 것이다.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로부터 세상을 지을 때부터 이미 그 일들은 모두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 사도다운 신비를 풀어놓는 것이죠. The mystery of faith. 신앙의 신비여. 이 모든 것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3세가 동시에 벌어지는 카이로스, 실존적인 시간 안에서 보면 이미 창세 전에 모두 이루어진 것들이다.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는가? 왜 깨닫지 못하는가? 신비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history, 사람들이 역사라고 하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The works were finish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창세로부터 세상의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할 때로부터 이미 모든 것들이 끝난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새겼던 것이죠. 이미 다 끝나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미 새하늘 새 땅이 내려와 있고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고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Repent,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The kingdom of heaven is among you, within you. 너희들 가운데 이미 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 왕국인 것이죠. 그렇게 실존적인 시간인 카이로스 안에서는 일상적인 시간인 크로노스,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로 인식하는 그 현상계의 시간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하나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실존적인 차원 내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 있는 것이다. The works were finish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그러므로 믿으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인식으로는, 사람의 지성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The mystery of faith.
신앙의 신비인 것이다. For he spake in a certain place of the seventh day on this wise, like this. 고고적인 표현이죠. On this wise. 이렇게 in a certain place, 어느 곳에서 he spake.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Of the seventh day. 제7일에 대해서. 창세기 2장 2절이던가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6일 창조에는 매일 밤이 오고 낮이 오니 첫날이라, 또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렇게 맺으시는데, 일곱 번째 날에는 그저 그런 말씀이 없이 안식하셨다. The seventh day. In a certain place. 어느 곳에서? 바로 창세기. The book of Genesis. 모세 오경 첫째 권인 창세기 2장에서 6일 창조 후 7일째 되는 날. The seventh day. He spake. 말씀하시기를. He rested. 쉬셨다. 그렇게 구약 성경, 두루마리 성경, 유대인들이 모두 알고 있는, 계속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죠. 직접 간접. For he spake in a certain place. 어느 곳에서 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곧바로 아, 모세오경 창세기 2장 1장에서 6일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Sabbath. 안식이란 표현은 다만 쉰다는 느낌도 있지만 완결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다는데요. For he spake in a certain place in the book of Genesis. 창세기에서 of the seventh day on this wise. 다음과 같이 7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And God did rest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s. Genesis 2:2. 창세기 2장 2절이 맞는지요? 블루레터 바이블 들어가서 잠깐 확인해 보는 것이죠. Chapter 4. 지금 저희들이 읽고 있는 4장 4절. For he spake in a certain place of the seventh day on this wise, and God did rest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s. 툴로 가셔서 cross references 관련된 Genesis 2:1.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finished, and all the host of them. Genesis 2:2. And on the seventh day, God ended his work which he had made, and 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he had made. Genesis 2:2. 창세기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또렷하게 인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말씀하시기를 7일째 되는 날 God did rest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s. 그분의 모든 일에서 제7일에 쉬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은 그 안식에 드는 것이다. And in this place again. 그리고 이 대목에서 다시 If they shall enter into my rest.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온다면 조련만. Only if they shall enter into my rest. 창조주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그렇게 쉬시면서
내 백성이 My rest, 내 안식에 들어온다면 좋으련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가. Through Christ Jesus,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드는 것이다. Seeing therefore, it remaineth that some must enter therein. 그러므로, seeing, 알면서, knowing, 그런 말이죠. It remaineth that some must enter therein. 어떤 이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남게 된다는 것을 seeing 알면서 And they to whom it was first preached entered not in because of unbelief. 그 복음이 처음 선포된 그들이 entered not in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안식에 because of unbelief. 불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스스로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because of unbelief 불신 때문에 entered not in His rest 하나님의 안식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It remains that some must enter therein 아직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든 이들이 믿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It remains that some must enter therein. 아직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야 할 자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Again, he limits a certain day. 또 그분께서 어느 날을 limit, 한정해서 saying in David, 다윗의 글에서 말씀하시기를 Today, 오늘, after so long a time, 오랜 기간이 지난 오늘, as it is said, today if ye will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앞서 여러 차례 인용했던 말씀을 또 인용하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딱딱하게 하지 말라, 강퍅하게 하지 말라. If ye will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앞서 두세 차례 이미 인용했던 말씀을 다시 다윗의 글이라고 천명하면서 Today, after so long a time, today, 오늘, if ye will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s.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딱딱한 돌처럼 harden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갖지 말라 그분 음성을 받아들여라 Again he limits a certain day saying in David Today after so long a time as it is said Today if ye will hear his voice harden not your heart For, 왜냐하면, if Jesus had given them rest, 만약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then would they not afterward have spoken of another day? 그가 다른 날에 대해서 후에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Would not. 가정법이죠. If, would not. If Jesus had not given them rest,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이때 예수는 구약성경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저스란 이름의 히브리식 표기가 바로 제슈아, 여호수아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똑같은 것이죠. Jesus. 구약 성경 출애굽 후 광야 40년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rest, 가나안의 안식을 주었다면, then 그렇다면 would he not afterward have spoken of another day? 다른 날 어떤 다른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인즉슨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였지만 함께 들어갔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rest, 안식은 아닌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의 안식을 얻은 것은 바로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모형인 것이다. typology. 그래서 만약 여호수아가 안식을 이미 주었다면 if Joshua had given them rest, 과거 완료죠. 가정법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had given, then would he not afterward have spoken of another day? 그분께서 또 다른 나라의 어떤 다른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대해서 afterward, 그 후에 would not have spoken, 말씀하시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의 예표였던 것이다. There remaineth therefore a rest to the people of God.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a rest, 어떤 안식이 remains,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쭉 논리를 이끌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던 가나안 안식,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한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There remains, therefore, a rest to the people of God. 히브리인들, the people of God,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인 Jewish Christians,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배교하는, 배도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 a rest, 어떤 한 안식이 there remains, 그러므로 남아있습니다. For he that is entered into his rest, 왜냐하면 he who has entered into his rest, 요즘 영어로 쓴다면 그렇게 되겠죠. 이미 그분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he also hath ceased from his own works. 그 또한 his own works, 자기의 일들을 has ceased, 모두 그쳤기 때문입니다. As God did from his,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일을 그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할 일들, 자기의 일들을 모두 마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For he who has entered into his rest. King James English로는 he that is entered into his rest. 이미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마치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모든 일들로부터 일을 그치시고 쉬신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있는 자, 이미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들로부터 모두 그치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Let us labor therefore. 그러므로 우리가 labor, 노력합시다. 힘씁시다. To enter into that rest. 바로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애를 씁시다. Rest, 무엇못하지 않도록. Any man fall. 아무도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After the same example of unbelief. 불신의 다른 예들에 따라 넘어지지 말고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모두 불신과 불순종으로 fall, 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그런 본을 따르지 맙시다. 그런 불신의 본, the same example of unbelief. 조심하라는 것이죠. For the word of God is quick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o the dividing asunder of soul and spirit, and of the joints and marrows, and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흔히 히브리서 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억하는 구절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며 어떤 양날 달린 칼보다 더 예리해서 찔러냅니다. 영과 혼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들을 찌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Unbelief. 불신으로 실족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Quick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Two-edged sword. 양날 가진 어떤 칼보다도 sharper, 예리하고 빠르고 강력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어오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piercing, 찔러내는 것이죠. Even to the dividing asunder of soul and spirit. 영과 혼을 갈라내면서 찔러내는 and of the joints and marrows,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그 어떤 양날 달린 검보다도 예리한, 강력한, 빠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들어있는 thoughts and intents, 생각과 의도들을 모두 discern, 분별하게 되는 것이다. Neither is there any creature that is not manifest in his sight. In his sight, 하나님 보시기에 that is not manifest, that is not revealed, 드러나 있지 않은 피조물은 neither,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보시기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만천하에 훤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속일 수는 없죠. Neither is there any creature that is not manifest in his sight. But all things are naked and opened unto the eyes of him with whom we have to do. 그분에게는 unto the eyes of him, 그분의 눈에 All things are naked and opened.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채 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코 숨을 수 없느니라. With whom we have to do. 바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상관이 있는 것이죠. We have much to do with him. Maybe we have all to do with him. 모든 것이 그분과 관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 history is nothing other than his
스토리.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Seeing then that we have a great high priest. 그러므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엇을 seeing, knowing, we have a great high priest. 우리는 위대하신 대제사장을 한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We have a great high priest that is passed into the heavens. 하늘들 안으로 통과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이 땅에서 성막이나 또는 돌로 지어진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passed into the heavens. 하늘들 안으로 통과하셔 들어가신 하늘들 중의 하늘인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런 표현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요음키포르 대속죄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The Holy of Holies. 그렇지만 그것은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지만 passed into the heavens, 하늘들 안으로 통해서 하늘 성전의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a great high priest, 위대하신 대제사장 한 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관사 어가 나와 있는 것이죠. indefinite article. 이제 그분을 설명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Jesu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입니다. 그 위대하신 대제사장, 하늘들 안으로 통과해 들어간 지금 하늘 성전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Let us hold fast our profession, 우리의 고백, confession. Let us hold fast, steadfast. 견고하게 우리의 고백, 우리의 믿음을 지켜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늘들을 통과해서 하늘 성전에 계신 a great high priest, 한 위대한 대제사장. For we have not an high priest which cannot be touched with the feeling of our infirmities. We have not an high priest. 우리는 그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Which cannot be touched with the feelings of our infirmities. Infirm, 연약하다는 것이죠. Our infirmities, 인간의 그 유약함, 연약함들, 그런 감정들을 cannot be touched, 느낄 수 없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런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죠. Who cannot feel the feelings of our infirmities?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그 연약한 감정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But was in all points tempted like as we are, yet without sin. Like as we are, 마치 우리들 유약한 연약한 인간들처럼 in all points, 모든 점에서 tempted,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도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우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포도주 드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he wept, 우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사람과 똑같이 like as we are, infirmities, 유약함, 모두 tempted in all points, 모든 면에서 그렇게 시험과 유혹을 당하시고 느낌을 가지셨던 그런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Yet without sin, 그러나 죄가 없으시죠.
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이 infirmities, 사람의 아들로서 유약함을 느끼고 모든 감정들을 느끼셨지만 without sin, 죄 없이 그 인간들의 모든 감정들을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Sympathy. 공감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Which cannot be touched. 우리의 모든 감정, infirmities, 유약함을 모두 알고 계시는 그러나 죄 없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Let us therefore come boldly.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나갑시다. Boldly unto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왕좌로. That we may obtain mercy. 그리함으로 우리가 자비를 얻고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필요할 때, 곤고할 때 find grace to help.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let us come boldly. 담대하게 나갑시다. 지금 이 정도 네로 황제, 로마 의 압제, 핍박, 박해 이런 것들 담대하게 이겨냅시다. Unto the throne of grace. 은혜의 왕자 예수 그리스도, 긍휼과 신실함의 대제사장, A merciful and faithful high priest. That we may obtain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필요할 때. 지금 2021년 4월 여전히 코로나19 COVID-19 때문에 필요한 때죠. 이러할 때일수록 더더욱 mercy, grace. Let us therefore come boldly. 담대히 나갑시다. 자비와 신실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담대히 이겨냅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잊고 유대교로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인들, 마음이 약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당신 자신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전함으로써 배도하려는 유대인들을 붙잡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English through the Bible, 영어 서원 백운제, 영문과 우리말로 쭉 그러듯 통독하며 읽고 새기는 히브리서. 이제 다음 시간 5장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내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는데요. 특히 인간적인 레위지파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뭔가 신비한 실존적인 멜키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창세기와 시편 내용을 또 인용하면서 멜키세덱 계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몇 장에 이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것이죠. 그럼 다음 시간 히브리서 다음 장 내용과 함께 할 때까지 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샬롬.